어제 정부는 천일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도록 현재 등록제인 이력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달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를 35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천일염 대란은 과학적으로 보면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오염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희박하거니와 물과 함께 증발하는 삼중수소의 특성상 소금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수익금지 원칙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마치 허용한다는 듯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치고 근거도 없이 밥상 소금 걱정에 어쩌나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교묘히 법적 책임을 피해 가짜 뉴스를 퍼뜨려 왔습니다.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작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며칠 사이에 민주당의 오염수 선동은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오히려 사드 괴담의 진실까지 밝히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드 괴담의 진실까지 밝혀지자 공포 조장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핵 오염수가 한번 뿌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말은 홈쇼핑에서 이제 곧 매진을 외치는 식의 포모 마케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식 역시 전문가들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정치를 좀먹는 괴담 선동 정치를 멈춰줄 것을 입이 닳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매일 말해도 민주당은 진전이 없지만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능 킬러 문항 22개를 예시로 공개했는데 문제의 난이도에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교육 받지 않는 학생이 이런 문제를 푸느냐? 대학 석박사 한 사람도 못 풀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민주당은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상황을 보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고 그나마도 일시적 동요를 극단적으로 과장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언론의 보도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살펴도 학생들 사이에서 난이도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킬러 문항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정부의 방침에 혼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온 사교육 카르텔인 것입니다. 킬러 문항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방향을 바꿔 4년 애고제를 문제 삼는 것도 참으로 궁색해 보입니다. 고등교육법상 4년 전 공표 원칙은 수능의 과목, 평가 방법, 출제 형식 등에 관한 것으로 킬러 문항 핀셋 제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 것을 평가하고 그 점수로 당락을 정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사교육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입니다.
이와 같은 사교육 병폐의 핵심에 킬러 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표 계산만 하며 교육을 정쟁화하고 있고 학원들은 돈 계산만 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사교육 카르텔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입시 없이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입 개혁 목표는 입시에서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그만 부채질하고 정부의 방침에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드 전자파 측정 최고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 0.0189%에 불과해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작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6년간 끌어온 사드 전자파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전자파 참회 괴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사드 전자파를 둘러싼 그간의 진행 경과를 돌이켜보면 왜 5년 동안이나 질질 끌면서 뭉개온 것인지 누가 뭉갰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인 2017년 7월 28일 국방부는 정부 방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공표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같은 해 9월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합동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측정 최고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038%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사드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 건강과 환경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라면서 기지 내 외부 측정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각각 200분의 1, 25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놓고 후속 절차를 5년간 뭉갰습니다. 국방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되는데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2022년 8월 국방부가 환경 영향 평가에 착수했고 지난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사드 전자파 측정이 없었는가 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공군에서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 지점에 대해 매월 한 차례 코로나 기간인 2020년에서 2021년은 일부 중단하였다고는 하나 모두 34차례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중 측정 최고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0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가짜뉴스 괴담 선동이 난무했고 이로 인한 성주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막대했으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에 전자파 측정을 통해 전자파가 인체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시했던 것은 아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만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 라인 등을 포함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 오염수 10리터를 마시면 엑스레이 사진 한 번 찍는 정도의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 평균 농도가 리터당 0.172베크렐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따른 국내 해역 유입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 농도의 10만 분의 1로서 정밀 분석기로도 검출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방류수 1리터를 마실 때 비폭량은 바나나 8개 먹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며 선동하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엑스레이는 안 무섭습니까? 바나나는 왜 먹습니까? 정용윤 교수에 따르면 자연 방사능과 인공 방사능의 위험성 차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인공의 야구공에 맞으면 다치고 자연의 돌멩이에 맞으면 다치지 않는가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지적했듯이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자해행위입니다. 어민들, 수산업자들, 나아가 우리 국민을 죽이는 행위들입니다. 사드 전자파 선동에서 보듯이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냐 괴담이냐 그 선택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약수터냐고 하십니다. 저는 중국 원전 약수터냐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예,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통해서 숨가쁘게 국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그 시간에 민주당은 호주, 피지, 마셜대도 등 태평양 도서국 18국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달에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국제법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타국 정부에 돌발적으로 서한을 발송한 것은 외교 상식에도 맞지 않고 국내 이슈를 외교와 국제관계에 끌어들여 국가 망신을 초래한 망동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정쟁이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선동을 하다하다 이제는 타국 정부와 연대하여 자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선동하려 하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놀랍고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넌센스는 세계 정당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일일 것입니다. 후쿠시마 이슈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대응이야말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우리 수산업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국익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악의적인 괴담 유포보다는 과학에 근거한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